안녕하세요, 이나오입니다. 오늘은 유로트럭이라는 게임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에 스팀 세일 때 사놨었는데 못하고 있다가 또 생각나서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유로트럭이 옛날에 되게 유행하던 게임인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어떻게 하는지 잘은 모르지만 트럭을 운전하고 회사를 운영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트럭을 튜닝할 수 있고 도색도 할수 있고 막 그런다 그러길래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려고요. 트럭 같은 거좀 로망이 있어가지고 운전은 잘 못하지만 그래서 아무튼 오늘 게임을 할 건데 게임 소리가 너무 큰데? 일단은 게임 트럭 운전사 이름은 김순자입니다. 김순자. 그리고 얼굴 여자로 해야지. 사진들이 되게 다 AI 사진이겠죠? 자, 이 언니 멋있다. 이 언니로 할게요. 김순자. 그리고 트럭은 빨간색? 아니야. 노란색.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노란색. 회사 로고. 회사 로고는 요거. 회사 이름? 회사 이름? 회사 이름? 좀 촌티나게. 순자네 물류. 순자네 물류. 순자 물류. 순자 물류. 트럭 핑클라우드 모르겠고 그냥 일단 만들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일단 소리가 너무 크다. 이렇게 하고 조금 더 키울까? 됐고. 업무 계속하기 하면 되는 건가? 뭐가 뭐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지만 그냥 마법사 생략 눌러보면 나오겠죠. 뭐 설명서 같은 거잘 보는 타입은 아닙니다. 당신의 본사 우리 회사가 생길 곳인가? 지도. 원래는 저는 스페인에다 하고 싶었거든요. 제 동생이 스페인에 살아가지고 왠지 친근해서 그리고 스페인을 제가 가봤기 때문에 좀더 그래가지고 하고 싶었는데 없네. 그래서 영국. 영국에다 하고 싶었는데 영국 이거 하기 전에 영상을 조금 봤는데 영국에다가 하면은 운전자가 한국이랑 좀 반대라 그래가지고 힘들다 그래서 영국은 안 하고 어디로 가야 될까? 어디가 우리나라랑 똑같지? 잘 모르겠네. 다 비슷한 거 아닌가? 다 반대로 돼 있는 거 아니야? 그냥 프랑스? 딴 데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독일로 하죠. 독일. 독일이 좀 가운데 몰려 있으니까. 독일. 라이프치히 여기로. 여기도 반대 아니야? 튜토리얼 한번 해보고 하나도 몰라가지고. 유럽 트럭 시뮬레이션 2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트럭 운전, 당신이 꿈꾸는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현재 당신은 운송회사를 경영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트럭을 구매할 자금이 부족합니다. 당신은 당분간 다른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해야 합니다. 돈이 없구만. 당신의 임무는 나무기둥 화물을 에어포트에 있는 유로, 뭐라 그런다? 아무튼
악레스라고 그래? 엑스레스라고 그래? 뭐야? 까지 안전하게 운반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고용주가 차량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부담할 것입니다. 절대로 모두를 실망하게 하는 데서 하지 마십시오. 엔진을 작동하려면 E를 사용하세요. 시동 걸리고. 아, 여기는 한국이랑 똑같네. 브레이크. 카메라. 나무를. 다운 카메라. 오케이. 엔터. 지붕 카메라. 4. 후방. 범퍼. 휠. 아, 이런 거 잘 몰라요. 일단. 운송을 한 시간입니다. 경로 관리자를 사용해 현재 위치와 이동 경로를 확인하시오. F1. 아, 여기 내비게이션 여기 이렇게 있구나. 저는 운전면허가 있긴 있는데 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아니야, 2년 전에 땄거든요, 운전면허를. 한 번에 땄어요. 한 번에 땄는데 운전을 할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장롱면허까지는 아니지만 아직도 운전이 좀 무서운 그런 상태. 아, F5 확대. 아, 이렇게 볼 수가 있구나. 네, 아무튼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주차 브레이크? 스페이스바가 주차 브레이크구나. 아우, 주차 브레이크가 자꾸. 입구가 어디야? 어디로 나가야 돼? 어디로 나가야 돼? 문이 어딨지? 이 큰 차가 어디로 나가야 되는 거지? 아, 하나도 모르겠다. 다시 F1. 아, 여기로 나가는 거네요. 일로 이렇게 가가지고. 가볼까요? 엄마. 어이구. 무거워라. 역시 트럭이라 역시 무겁다. 아, 저기 문 있다, 문. 속도 줄여. 무서워. 약간. 운전면허 따고 처음으로 운전하는 느낌인데요? 어머, 아니, 잠깐만. 내비게이션 어딨죠? 지금 길가에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일단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아, 이거 튜토리얼 어떻게 넘어가는 거야? 마우스를 경로 관리자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계속합니다. 계속합니다. F6으로 전환하십시오. 아, 이거 다 눌러봐야지 튜토리얼 넘어가는구나. 계속합니다. 튜토리얼 종료.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경로 안내에 따라 목적지로 이동하십시오. 가볼게요. 이제 끝났나 보다. 잠깐. F5 내비게이션. 무서워. 아, 이리로 가는 게 아니었네. 독일은 우리나라랑 차 위치가 똑같구나. 가자. 가보자, 엄마야. 이거 무서워. 아이고. 트럭 너무 무겁다. 차가 무거워가지고. 어떻게 보는 거야? 그냥 가면 되나? 가자. 가보자. 나무를 배달해보자. 무서워. 차 오니까 너무 무섭다.
독일 풍경을 지금 사람들이 막 이거 트럭 운전하면서 풍경 보는 재미가 있다 그러던데. 파란불이다. 가보고. 너무 길게. 아, 이러면 진짜 사고 나죠. 아무도 없었기에 다행이네요. 감이 안 온다, 이거 막 너무. 차가 너무 커가지고. 이거 하기 전에 영국에서 한번 운전을 해봤거든요? 아, 실제 영국 말고 이 게임에서. 근데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아, 너무 어려워가지고 막차 운전 시작하자마자 막50%막 방파되고 막 그래가지고 성질나서 껐었는데,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위치를 맞춰놓고 했어야 되는 거네. 아, 몰랐네, 나는. 길이 어떻게 되는 거야? 현실에서, 어머, 무서워. 줄여, 속도 줄여, 또 줄여. 현실에서는 운전을 그렇게 많이 안 해봐가지고, 그래도 면허 딴지 2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도 조금 감은 남아있는데, 현실이랑 게임이랑 많이 다르겠죠? 저 X 표시는 못 가는 지역인가 봐요. 어우, 차선. 아니, 이거 이렇게 운전하다 어떻게 풍경을 보는 거야? 내가 처음이라 그런가? 속도 너무 빨라. 아, 무서워. 엄마, 왜? 아, 이거 깜빡이는 어떻게 켜는 거지? 깜빡이 어떻게 켜는지 몰라가지고 무대보 운전하겠네요. 깜빡이 없이. 아, 깜빡이 어떻게 하는 거였지? 챕터에는 깜빡이 켜는 게안 나와 있지? 내가 못본 건가? 아, 모르겠다. 내가 왕이에요. 트럭 알아서 다 피하세요. 어떡할 건데? 알아서 피해야지 뭐. 저도 고속도로 운전을 몇번 해봤는데 혼자서는 해본 적이 없어요. 일로 들어가야 돼. 너무 빨라. 고속도로 운전할 때 남편이 화물트럭 같은 거 뒤에 붙지 말라고 무조건 피하라 그래가지고 트럭만 보이면 그냥 다 피했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트럭 운전하고 있네. 되게 부담되네 이거. 몰라. 가 들어가. 그냥 들어가. 초보 운전 막 면허 따고 초보 운전 연습할 때, 초보 운전으로 운전할 때 이렇게 도로가 합쳐지는 구간을 굉장히 두려워했거든요. 근데 멈추면 안 되잖아. 무조건 그냥 가야 되잖아. 다 뒤에 다차 오고 있고 막 그러는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하긴 하지만 진짜 초보 운전이었을 때 너무 무서웠죠. 아, 근데 깜빡이 이거 어떡하는 거예요? 깜빡이 없이 달려야겠어. 이 차는 깜빡이가 고장난 트럭이요. 내비는 이거 타고 그냥 쭉 가라고 하니까. 차선 맞추기 어렵네.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아직까지 사고 안 났으니까 쭉 가보는 걸로. 80이네 속도? 더 밟아도 되겠다. 노래를 틀어줘야 되는데 노래가 없네. 아직은 노래를 틀 짬이 아니니까 운전에 집중해보는 걸로. 독일의 풍경, 실제로 유로트럭에서 나오는 도로랑 풍경들이 실제 그 도로랑 똑같다고. 어머, 90이야. 뭐 어떡해. 좀 줄여 줄여. 그래가지고 풍경 구경하는 재미가 있는 게 실제랑 비슷해가지고 거의 똑같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던데 아직은 풍경을 볼 짬이 없네요. 아니 그래도 영국에서 한번 운전해봤다고 그런 건지 자리가 바뀌니까 좀 쉽네. 단축키나 좀 알아놔야겠다. 깜빡이 이거 몰라가지고. 깜빡이가 뭐였지? 시프트? 시프트였나? 시프트인가? 아닌데? 뭐지? 그냥 가자. 오오오. 아, 마우스로 이렇게 볼 수 있구나. 속도 줄이시오. 풍경이 좋긴 하네요. 멋지네. 보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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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보니까 차선 막 바뀌고 난리 났네. 원래 운전할 때 막 이렇게까지 보면 안 되죠. 아직 그럴 짬이 안 돼, 실제로도. 어, 일로 들어가야 돼, 일로 가야 돼. 어, 제 길 제대로 들어갔네. 속도, 속도. 내리막길은 속도를 좀 줄이는 게 좋다고 들었는데, 너무 많이 줄였네. 처음 면허 딸 때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필기는 무조건 한 번에 붙고 실기도 무조건 한 번에 붙어야 된다. 다시 또 시험 볼 시간도 없고 돈도 또 드리기가 또 아깝고 그래서 진짜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대부분 다 한 번에 합격을 했고 마지막에 실기 시험 보는데 잘 하다가 진짜 거의 시험 종료 마지막 신호등에서 거의 신호를 무시하고 들어갈 뻔했거든요. 근데 그 시험관님이 살짝 봐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호등 바로 앞에서 차선 딱 넘어갈랑 말랑 할 거기서 바로 급정거해가지고 감점이었는데 원래는. 시험관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감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는 봐드릴게요. 거의 다 왔으니까 막 이래가지고 겨우 넘어갔거든요. 아 진짜 막 운전 시험 코스도 막 시뮬레이션 막 해보고 막 진짜 엄청 연습 많이 했었는데 근데 결국에는 한 번에 합격을 해가지고 참 다행이었는데 운전학원 다닐 때 뭔가 수모를 다 겪어가지고 두 번은 못하겠더라고. 강사님들이 어찌나 그렇게 그냥 어 일로 가자. 어찌나 그렇게 그냥 막 혼을 내시던지. 근데 운전을 해보니까 혼을 낼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이게 사람이 생명이 달린 문제니까 정신줄 놓으면 안 되지.
생각하면서 할 수밖에 없긴 한데 너무 무시하잖아. 나 운전 언제 해봤다고? 처음 도로 주행 나가는데 막 이것도 못하냐고 막 엄청 혼났었죠. 저는 처음에 차선 변경하는 것도 몰라가지고 이게 무슨 차선인지. 어, 부딪히겠어. 어렵네. 바꿔. 지금이야 차선을 잘 바꾸지만 너무 어려웠어. 아, 이게 자리가 우리나라 거랑 비슷하니까 이제 운전하기 쉽네. 어, 벌써 다 왔네. 오. 아, 역시 익숙한 걸 해야 되네. 반대 차선으로 돼 있으니까 하나도 모르겠던데. 오, 이거는 이제 할 만하네. 다 왔다. 어, 근데 왜 이래? 야, 잠깐만. 어떻게 된 거야? 아, 여기 걸렸구나. 여기. 아, 이게 이렇게 그랬구나. 아, 너무 길어가지고. 아, 뭐야, 나 사고 났나 봐. 다 와가지고 이게 왜 돈을. 잠깐만. 어떻게. 아, 이거 어떻게. 잠깐만. 잠깐만요. 어디 차량 뒤에. 아, 나 때문에 지금 다 막혔네. 아, 어떡해. 지금 뒤에 차 받고 난리 난 거죠 지금. 아, 미안합니다. 어떡해, 죄송. 아, 화물칸 너무 길어가지고 내 감이 안 오네. 아, 뒤에 차한테 미안하다. 두 번이나 박았다. 주차 어디다 하는 거야? 어디다 주차하는 거지? 미안하네. 뒤에 차 무슨 공변이야 이거. 주차 공간이 어디야? 먼지 나는 거 봐. 어머, 미쳤네. 지금 어떻게 댕겨? 이거 어떡해? 아, 이거 너무 뒤에가 너무 길어. 어떡해? 아, 이거 어떡해? 여기 한 바퀴 돌아볼까요? 아, 주차가 너무 힘드네. 아, 여기 사람도 있었네. 안녕하세요. 저 왔습니다. 주차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아, 어, 여기 소도 있어? 어머,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 덴가 봐. 나 어떡해. 여기 어떻게 나가? 아, 나 미치겠네. 여기 어떻게 들어. 잠깐만. 여기를 한번 돌아서 가볼까? 아이고, 미쳤네. 어떡하냐. 여기 논두렁 안 되나 봐. 아, 주차 못해서 여기 이렇게. 어떻게 됐어? 아, 진짜. 저의 첫 임무가 다 와가지고 1억이냐고. 어떡하냐고, 이거. 나 이거 어떻게. 주차 좀 해주세요. 어떡해. 이거 어떡해. 나차 뒤집어지겠어. 어떡해. 어떡해.
뒤집어진다, 뒤집어진다. 지 혼자 뒤집어진다, 어떡해. 넘어가. 나 어떻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요! 가만히 있으니까 지 혼자 넘어가. 아, 근데 넘어가려고 하니까 이게 됐네. 깜짝이야. 대형사고 날 뻔했다. 저긴데, 저기에요, 지금. 자, 맞춰서 들어가자. 운송 작업 처리를 완료하면 다음 키. 엔터. 왔어, 왔어. 주차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 화물을 내릴 곳은 어디입니까? 아, 여기다 이렇게 맞춰서 해야 돼, 주차? 안전하게 움직입시다. 여기다 할게, 여기. 주차 생략? 주차 생략은 그냥 이렇게 내가 여기 내빼고 가는 거야? 요거 한번 도전해볼게요. 저거는 못할 것 같고, 안전하게 주차 한번 해보자. 하차장. 아, 요건 되겠지. 그래, 요건 된다. 이건가 보지? 된거 아니야? 됐다. 여기 녹색 됐다. 오, 나이스 주차. 엄마, 엄마, 잠깐, 왜 들어가, 왜 들어가? 예. 아니, 왜요? 자꾸, 잠깐만. 뒤로 한번더 가. 주차. 다음 키를 눌러 트레일러를 분리하십시오. T. 아, 이렇게 분리하는구나. 아, 됐어. 훌륭하대. 아, 힘들었다. 아니, 잘 와가지고. 4시간 걸렸네요, 4시간. 아, 힘들었다. 여기, 이곳은 당신의 본사입니다. 이는 지극히 일반적인 차고입니다. 대단하지는 않지만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불행하기도 아직 이곳에 주차할 수 있는 트럭이 없기 때문에 트럭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충분한 돈을 벌고 트럭을 구매하면 세계 곳곳을 자유롭게 이동하고 이곳에서 당신의 사업을 꾸려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행운업입니다. 차고 멋진데? 아,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저는 첫 운전을 완료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이번 여기까지 하는데, 아니, 이거 너무 아니, 너무 어렵다. 다음에 또 한번 해보고. 교통복구 위반. 아까 여기 목적지 와가지고 두대 박은 거. 뒤에 차. 미안하고. 게임 시간으로 4시간 운전을 했는데, 실제 게임 시간은 20분 한 거네요. 나쁘지 않네요. 가볍게 하기 좋은 것 같고, 다음에 또 한번 해보는 걸로. 다음에는 조금 더먼 거리를 한번 가보는 걸로. 자, 오늘 그래서 처음으로 유로 트럭 시뮬레이션 2를 한번 해봤는데요. 재밌네요. 그냥 운전만 하는데. 나 진짜 운전하는 것 같은 느낌? 초보 운전 트라우마 생길 것 같은데. 예,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